그녀들이 네 번편하게 뭐 앞주에는 기자분들과의 휴게소였으니까 뭐 긴장됐지만은 또 이 팬분들은 네 팀 기초의 내 사람들이잖아요. 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런데 제가 또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 분들보다 더 좋은 카메라를 갖고 계시고 더 편한 카메라가 있다. 얼마나 그녀들 담고 싶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싱글 앨범이죠. 악모 For a Sleep in the Mirror Showcase에 오신 우리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둘, 셋. 내 꿈과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네, 아마 이분들은 지금 꿈속에 있는 것 같은 생각 정도로 자 우리 다미 형부터 한 번씩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랩을 맡고 있는 다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막내 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매력 속으로 리더할 리드 보컬 예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캐쳐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지유입니다. 드림캐쳐 내 보컬 시연입니다. 저 댄스 담당 수아입니다. 수아까지 네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아 지금 말이죠. 지금 네 현장에 와주신 팬분들 있지만은 아마 시청자 분들이죠. 우리 브이라이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브이라이브로 네 생중계 되고 있으니까 인사를 좀 먼저 해주시죠. 우리 또 해외 팬분들 보고 있으니까 네 먼저 우리 한동이 양이 중국어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어 감당. 네, 중국어 감당. 그렇죠. 당연히 알죠. 네, 왜냐면 드림캐쳐가 처음에 데뷔할 때 그 쇼케이스도 제가 사회받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한동이 형이 멋지게 중국어로 인사해 주시죠. 大家好，我是韩东，很高兴，很高兴能和大家相聚在这个美丽的夜晚。 然后也很感谢在座的粉丝朋友，然后还有成员们的家人，然后来看我们的 showcase。刚才成员就说，感觉现在很像一个迷你的那个演唱会，然后特别棒。然后希望今天晚上能给大家留下一个美好的回忆。谢谢。好的。 저는 들으면서 아, 네. 자, 이어서, 네. 이원 양이 또, 이원하게 영어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제가 이런 아재 얘기는 또, 지우가 좋아하니까 제가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요. Hi, everyone watching this. We are Dreamcatcher. This is live, right? Yeah. We are so excited to have this show and we hope you guys like our music. And if you do, stand up and just have a dance. Enjoy it. Thank you. Wow. Wow. 네, thank you. 네, 댓글 올라오네요. You're welcome이라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네, 시연 양이 네, 일본어로 또. 네. Hi. 私たちはドリームキャッチャーです ドリームキャッチャーが新しい歌に <웃음> 보면 거의 오늘 일하세요 마생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만큼 오 영어도 잘하고 네, 일본어 잘하고 중국어 잘하고 또 있죠? 또, 네. 또 아직, 하나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남았죠? 네, 자 준비한 멘트가 더 남았어요. 네 감바레마스 네, 감바레마스 탁상 아이시테 아이시테 쿠다사이 아이시테리요 네 그쵸 네. 또 그 남미에서도 우리 드림캐쳐가 큰 사랑 받고 있거든요. 우리 남미 팬에게도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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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맞죠. 네. 네. 남미와 또 제가 알기로는 멕시코 브라질 팬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먼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드림캐쳐. 네.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네. 정말. 네. 글로벌한 우리 스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로 뻗어나가면 되죠. 월드투어 계획 있죠? 네, 당연하죠. 네, 계획 있죠? 그럼요. 네, 계획 있습니다. 네, 네 드림캐쳐가 여권이 있다고 합니다. 네, 꼭 월드투어를 하기 바라면서 자, 이제
두 번째 싱글 앨범 네 소감을 한번 여쭤볼까요? 팬들과 함께하는 쇼케이스 네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네 저는 김영 씨 담당. 전 날이 추워서 언제 봄이오나 했거든요. 근데 여기 꽃이 활짝 핀 거 보니까 봄이 왔네요. 후끈후끈합니다. 네 모두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가요. 네 전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어제 두 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너무 좋고 재밌게 잘 놀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V에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재밌게 잘 놀다 놀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피로가 싹 풀리죠?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이현이야? 아, 네. 이 날이 저희의 첫 말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레임 반이랑 되게 긴장 반인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힘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지유. 네, 제가 이 자리를 얼마나 바라고 바랬던지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네. 촉촉해졌어. 인공눈물 넣었어요. 아, 인공눈물 넣었다고요? 네. 아, 인공눈물이 나온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쵸. 지금, 제가 앞전 리더 지휘원과 살짝 얘기를 했는데, 오늘 팬들과 함께 한 이 자리가, 처음이고, 또,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는 팬미팅 같다고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감기가 새롭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이야기해주세요. 네. 네. 아침에 음악방송 녹화를 했는데 네. 그때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때 기억이 정말 하나도 없는데 네. 아, 짧은 시간 준비했지만 비록 저희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네, 즐겨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동. 네. 저는 여러분 진짜 보고 싶었어요. 진짜 진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에 재밌게 봐주실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수아.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쇼케이스잖아요. 팬 쇼케이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할 수 있는 쇼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히 무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여러분과 다 같이 논다라는 생각으로 즐겼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즐길 준비가 된 거죠. 네.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네. 뜨거운지 우리 VM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현장감을 알려드릴게요. 같이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지금 이거 들겠죠? 팬 쇼케이스는 첫 번째인데 한 3,2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두드려보지 마시고요. 네, 앞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자. 이제 또 앨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앞전에 초고속 LTE급 컴백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나요? 네. 주위에서나 팬분들께서 굉장히 저희 보고 빨리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계속 따뜻할 때 뵙자고 했는데 이미 너무 따뜻하죠? 오늘? 예. 지금 땀나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스토리텔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저희의 얘기를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림캐쳐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스토리텔링이죠. 네. 체이스미도 네, 조금 꾸미기도 다 그런 이유인가요? 네. 첫 번째 노래. 네, 그렇죠. 네. 체이스미가 첫 번째 스토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굿나잇이 두 번째로 연결이 되는데 조금 있다가 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드림캐쳐의 신곡이죠. 굿나잇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이들이 또 다른 무대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무대를 또 준비했나요? 네. 네, 저희 데뷔 싱글에 수록되어 있는 이모션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모션 좋아하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노래 하면서 꼭 해보고 싶은 거 어떤 거 어떤 거요? 그 이모전에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드림캐쳐가 준비한 것이 노래뿐만 아니라 선물을 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 호응을 유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중에서 가장 호응을 잘해주시고 또 열심히 참여하신 분에게 선물을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뭐 기대를 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네, 지희야 어떤 부분이라고 한번 연습해볼까요? 네. 와! 잠깐만요. 네, 잘 됐어요. 네. 시작! 맞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얼마나 더 참여를 잘 하고 계시는지 저도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V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또 이 현장에 있는 분들도 함께 눈을 감고 그녀의 감미로운 네 모습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드림캐쳐의 이모션 함께 해볼까요?